아무래도 대부분 요 정도 금액이면 키로수가 15만, 뭐 18만, 20만 이런 모델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만 키로대 유지하고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페르미 썸카 썸타르 진대표입니다. 아,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BMW의 베스트셀링카 520D 520D 차량을 1,000만 원 중반대 금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BMW의 520D 함께 하시죠. 네, 해당 차량은요 2011년도에 생산한 2011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약 10만 킬로대를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류에서는요 성상호 양호,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무사고, 좌측 휀다 한 곳 교환된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520T 디젤 연료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47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 BMW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20D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금액적인 부분을 1,000만 원 중반, 1,500만 원 미만대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식이나 키로수는요 거의 10만 키로대로 굉장히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에서 준비를 하였고, 차량 관리 상태가 그때 좋더라고요. 외관을 봤는데 입고할 때 잔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도 광택 비용을요 한 80만 원 정도 드렸다라고 해서 그 점도 제가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무사고 좌측 휀다 한 곳만 교환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1,000만 원 중반으로 보게 되면 520D 모델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대가 요 정도 금액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부분 요 정도 금액이면 키로수가 15만 뭐 18만, 20만 이런 모델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만 키로대 유지하고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1,000만 원 중반대 수입차 보고 계셨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520D 오늘 준비한 520D 만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외관 색상은 검정색, 블랙 색상이고, 탑에는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520D의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코멘트 할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대중적인 모델이고요. 뭐 한때 그냥 강남의 소나타 이제 요런 느낌으로 많이 불렸었어요. 그리고 디젤 모델이 생각보다 이 모델은 많이 판매가 되었고, 연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속형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속형 수입차 중에서 실속형 모델인 게, 유지비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유지비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비싸지가 않고요. 520D를 뭐 차량을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해봤지만 딱히 AS가 크게 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AS가 나더라도 크게 수리비적인 측면이 국산차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 한 15%에서 20% 정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대중화가 많이 된 모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충분히 유지하는데 크게 부담되지 않은 선까지도 온 모델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전면에 보게 되면 헤드램프는 LED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전방 센서하고 워셔에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고, 휠 같은 부분에는 기본 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520D 같은 경우에는 휠도 뭐 업그레이드 많이 해두는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정 휠로 현재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레이드는 약 한 30-40% 정도 양쪽으로 남아있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자, 검은색 외관의 520D. 물론 520D는 화이트 모델이 많은데요, 검정색은 좀 중후한 느낌을 주고, 대신에 잔 스크래치도 좀 보일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지만 외관에 엄청 입고를 하면서 디테일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고, 아무래도 요 연식 때 참 이 키로수가 좀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만 킬로대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보게 되면 오이응비가 트렁크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꾸준히 신형 모델들이 인기가 좋은데 이 구형 모델들도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자분들이 이 원하는 부분들을 다 만족시켜 놨어요. 뭐 트렁크 공간 넓죠. 자, 외관 디자인, 퍼포먼스, 연비 좋죠. 출력 좋죠. 이 운전하는 좀 재미가 있는 차가 좀 BMW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아, 두루두루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모델인 것 같고 우측에 휠 사이드 쪽에는 살짝 미세하게 스크래치 부분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일단 계기판에 107,852km를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단부의 대시보드나 가죽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 있는 쪽 부분 살짝 가죽이 조금 까진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출고할 때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량의 썬루프는요 크게 문제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이 독일의 이 디젤 엔진 기술력은 참 좋지 않나 여러 번 느껴요. 연식이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조용합니다. 자, 국산차랑 좀 비교하면은 좀 죄송하지만 국산차는 요 정도 연식이면 많이 시끄러운 모델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520D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조용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오토라이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페이시아 보게 되면 BMW 5시리즈는 이 액정 화면이 굉장히 큽니다. 디스플레이가 커서 시원하게 나오고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식으로 적용되어 있고 CD 플레이어와 아래쪽에는 뭐 에어컨 버튼들 있고요. 열선 시트 양쪽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양쪽으로 적용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 보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전방 센서, VDC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0만 원 중반대 만날 수 있는 520D 모델 중에서 키로수 정말 짧은 모델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지금 현재 차량의 컨디션 상태, 요 정도 때 컨디션이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대, 메리트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요 이 BMW의 5시리즈 520D 모델 소개시켜드렸고요.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 1,470만 원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할부나 대차 거래도 환영하니 참고해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